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가 좋은 5톤 화물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9년식으로 현대 메가트럭 초장추 28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5톤 화물차도 집게나 특장을 내린 뒤 일반 카고 트럭으로 원형 구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그렇게 제작이 되었다면 실제 주행거리와 엔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현재 보시는 카고 트럭은 당연히 처음 나올 당시부터 카고 트럭으로만 나와 운행을 하였고, 기존에 비록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였지만 바닥 철판 보강 등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5년 정도 지난 화물차 차량인데, 모든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곳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아무래도 현 상태가 고색도 하지 않은 상태라 살짝 안 좋은 부분은 보일 수 있으나, 차량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태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바닥도 모두 철판으로 보강 작업이 되어 있어 따로 작업할 게 없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존에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였지만, 운행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운행을 하여 엔진, 특히 미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 염화칼슘 등을 많이 뿌리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던 5톤 카고 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 부식과 기본적인 부식 상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부분은 살짝 안 좋은 부분이 보여, 이 부분은 앞으로 도색을 할 예정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엔진의 타입도 유로 6 엔진이 탑재가 되어 차후 매연 저감 장치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5톤 메가트럭 차량입니다. 실 주행 거리는 30만 4천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5년 정도 지난 메가트럭이 이 정도면 짧은 주행 거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니, 이 외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